수확이 많으시겠다. 술 먹고 다음 날 많이 먹고 다음 날 떡볶이를 드시러 오세요. 그만큼 맛이 있으니까. 어제도 저희 술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오셨군요. 맛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맛을 선물하고 있다는데요. 사이즈도 딱 좋아요. 자, 오늘의 인생 분식은 지난 추억을 전하는 옛날 떡볶이입니다. 오랜 세월 사랑받는 특별한 이유가 이 맛에 있다네요. 점도가 되게 꾸덕꾸덕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떡볶이를 먹어봤었는데 여기 집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치즈가 없는데 치즈 맛도 나는 것 같고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달짝지근한 거 땡기는 게 계속 땡겨요. 진짜 애기들 엄청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매운 거 안 먹는 친구들 엄청 많이. 떡볶이에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잘 먹는다. 이 꼬마 친구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죠. 얼마나 맛있어요? 이곳에서는 나이 불문, 국적 불문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네요. 여기만 떡볶이 먹어요. 다른 떡볶이 안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다. 감탄하게 되는 건 맛뿐만이 아니라는데 겨울인데 운동하시는 분 떡볶이 이렇게 포실 때 멀리서 보고 저분은 사장이 맞으신가? 누가 떡볶이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 헬스장 관장님 같죠? 그러니까요. 조금 놀랍지만 이분이 분식집 사장님 맞습니다. 그럼 이쪽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작은 사장. 아드님? 네. 처음에는 이제 떡볶이 맛을 찍으시다가 요새는 이제 아버지 이제 근육 같은 걸 많이 찍으시고 혼자 다른 계절이에요. 사장님의 분식집 이런 덕분에 인기 스타가 되었다죠. 팔을 가슴으로 만드는 떡볶이. 남기는 어떻게 돼요, 아버님? 남기는 기분 안 좋습니다. 혼나면 좀 무서우실 것 같아요. 혼나면은 몸이 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체격만큼이나 지켜온 뚝심도 하나 있습니다. 오, 밑에 떡볶이를 따뜻이 대접하는 예. 아, 물을 끓여서 위에 띄워놓은 건 그런 상태죠. 직화로 오면 자꾸 늘어붙어요. 김탕에는 항상 뜨겁고 언제나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김탕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철판 아래 뜨거운 물을 수차례 끓여 온기를 유지한다는데요. 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